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김영삼이야. 영삼이는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이자 군침이 유튜브 최다 출연자로 40대 진보대학생들에게는 땡삼의 YS는 목말려로 잘 알려져 있는 민주화의 상징인데, 옛날 정치인이지만 현대 정치사의 시조에 거인 같은 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럼 만약에 그는 영삼이에 대해 말해줄게. 영삼이는 1927년 거제 출신으로 큰 멸치잡이 어장을 소유한 부모 덕에 군침이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그 덕에 존나게 지겨운 어려운 유년 시절 에피소드를 패스하고 바로 서울대에 입학한 영삼이는 잘 살아서 그런지 성격도 낙천적이고 남자다웠다고 해. 게다가 원조언변의 달인으로 정부 수립기념 인면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여 장택상이라는 대한민국 초대 외무부 장관의 비서관으로 등용되게 되는데, 정치인문부터 라인을 죽이게 타고 시작한 영삼이는 장택상이 국회의원 해보라 권유하여 자신의 고향인 거제에 내려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 기록은 무려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의 나이 16대 5개월에 불과했어. 철구는 그 나이 때 이지랄 하고 있었는데, 자유당 소속이었지만 이승만의 4.45의 개헌이 통과하자 민주당으로 당을 옮긴 영삼이는 이때부터 쭉 민주당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난 동지가 평생의 버시자 라이벌인 임만열명구라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재갈 대중순산이었어. 하지만 이때 거제에 침투한 무장공비 두 명한테 어머니를 잃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다 빨갱이라고 공격받았지만 영삼이만은 예외적으로 빨갱이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 물론 얘는 빨갱이마저. 프리처왕인 박정희가 5.16으로 정권을 잡자 사사건건 12특을 영삼이를 땡기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내 갈 길 간다고 쿨하게 거절한 영삼이는 신민당의 최연소 원내대표를 맡으며 대중이를 대통령 후보에 추대하였으나 안녕하세요. 박정희왕에게 개털리고 유신까지 선포당해 대중이는 미국으로 런. 영삼이는 신민당 총재도 뺏기며 족같은 세월을 한 10년을 보내. 그러다 1979년 재규어 김재규가 박정희왕을 적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유신체제가 정말 되게 되었고, 서울에 봄이라며 좋은 날이 올 줄 알 어림도 없지. 전 탱크 형님이 정권을 잡으며 영삼이는 같은 경급, 종필이는 보안사령부 감급, 대중이는 사형을 선고받으며 이제는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하지만 이때부터 3급 크루의 수장이라 불리며 킬링벌스를 쏟아내는데, 첫 번째 그의 1집인 내 맘을 뺏지는 못해야.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그래도 3년 동안이나 자가격리를 당하자 도저히 좀이 쑤셔 못 참겠던 영삼이는 씨발 뒤지면 뒤졌지 이렇게는 못 살아 하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데, 누구처럼 날이 갈수록 우동통해지는 건강단식이 아닌 찐단식을 23일이나 하며 농성을 벌인 결과 본인의 같은 연금 해제를 포함하며 정치활동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또한 정치인 최초 단식으로서 그 후 많은 정치 단식러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 나도 단식해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했어. 그렇게 단식 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된 영삼이는 대중이를 포함한 모든 야권을 통합하는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신한민주당을 창당. 창당한 달 만에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나 했으나, 역시 정통호 대중이의 뒤통수를 맞으며 단일화에 실패하며 족도 아닌 남자 노태우에게 대통령을 내어주게 돼. 신안군 정통 옹호의 짜릿한 뒤통수 맛을 제대로 느낀 영삼이는 다음 대선전에선 선통수를 치며 대중이만 왕따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통합하는 삼당합당을 추진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두 번째 명언을 탄생시켜 영삼이 정부 운영은 킹삼이었다 개삼이었다 하는 극단적인 정치 행보를 보여주는데, 먼저 취임 초기부터 본인을 밀어줬던 군인 사조직 하나회를 개작사를 내버려 군량성 중 하나가 아닌 유신의 난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라고 엄포를 놓자,
명참이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존만한 군바리 새끼야 라는 명대사를 날리며 총 40명의 장성들을 보직해임 시켜버리며 킹사미가 되어버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것 또한 개간지나게 미리 예고하고 하면 다 도망가버리니까 기습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자금과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검은 돈을 원천 차단하며 킹갓 영삼이 되어버려 킹간 영삼 칭호도 부족했던 영삼이는 일본이 만든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하기까지 했는데 설마설마하여 지켜보던 일본도 지금처럼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나는 근근엽식 찐따반 일이 아닌 민족의 정기를 찾겠다며 보여준 그의 패기에 이전비를 전액 지불하며 우리가 가져갈 테니 제발 폭파 말은 하지 마라 아리가또 했으나 그딴 소리는 지옥에서나 야멧대하라며 시원하게 총독 부 건물을 폭파시켜버리며 영삼이의 지지율도 90%라는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찍어버려 이렇게 제네럴 킹과 영삼이 되었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는데 무궁화 열차 전복사고를 필두로 성수대 교분계 당산철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 사고 등 정권 내에 보통 하나씩 정도만 있는 대형 사고들이 임기 내내 터져버려 이것의 정점은 단연 삼풍백화점 붕괴인데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누적된 모순이 하필 영삼이 때 부디 터지게 되어 사고공화국이라는 운명을 쓰게 되었어. 이때부터 킹사미의 타이틀을 떼고 점점 개사미가 되어가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5.18 특별법을 만들어 당시 광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하며 지금의 전라도 성역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임기 막바지에는 측근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며 명실상부 개영삼으로 불리게 돼 안녕하세요. 역시 개삼의 근본은 IMF 병크인데 총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저한 일정책을 쓰면서 달러를 무쓰듯 써버린 결과 나라의 달러가 엔고가 나버려 기업들이 중도산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어 그렇게 전국민을 실업자 만들며 본인의 이름인 영삼이의 칭호도 아깝게 된 개조 영삼이는 이때부터 땡삼이라 불리게 되며 대통령 별명 역사의 한 획을 그어버려 그래도 1등은 재앙이 아닐까? 그렇게 IMF 한 방으로 땡삼이가 되어버린 영삼이는 그의 평생의 라이벌 제갈대 중에게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는 치욕을 맛보았는데 어르신들이 만악의 근원이라 말하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야. 그리고 그때 영삼이가 등용했던 정치인들이 2000년대 주축이 되어 활약했었는데 명나의 병장은 물론 홍준표, 이재호, 손학규를 비롯하여 이인재, 홍사덕, 무성수도 김영삼 키즈였으며 노랫예거까지 영삼이가 발탁하는 등 가해 시조의 거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정치인들을 발굴해내며 아직까지 영삼이의 유지를 이어받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보면 돼 영삼이는 퇴임 후에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유의 걸쭉한 입담을 자랑했는데 제갈대 중을 보고 저 새끼 숨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말한 것도 영삼이가 만든 벌스이며 명나이가 전임 대통령들 식사자리를 만든 자리에 전당크와 같이 참석했는데 전당크 면전 앞에서 전두하이는 와 불렀노? 쟤는 내가 골로 보내서 죽어도 국민묘지에 못 간다 아니까? 크크크 하며 무안을 줬는데 그래도 대꾸 안 하고 와인이나 한 잔 더 달라고 한 전당크 앞에서 야 이 미친 새끼야 청와대에 술 좀 마시러 왔냐며 극딜을 박은 일화는 유명해 그렇게 88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사망한 영삼이는 역대 네 번째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며 결과적으로는 나라에 기여한 레전드 칭호를 받으며 기나긴 잠을 드시게 돼 유신시대를 거쳐 민주화를 이룩하고 IMF까지 본인의 손으로 다 만들어낸 영삼이는 진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모두 관통한 유일무이한 인물로서 못한 것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빨갱이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영삼이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라는 평을 남기고 오늘 저녁에 똥 쌀 때 모두 YS는 못 말려 유머집을 보며 쾌변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